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 앞에 시간에 이제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 해서 총 제가 지금 9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에서 독한 약이다, 중독된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상당히 안전한 약물입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이 정신과 약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증상 억제제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증상을 눌러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고, 증상이 없는 시기에는 이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 눌러주는 작용.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지는 예방을 위해서 계속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약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의 복용 기간은 장기 복용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복용을 해야 그 사이에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돼서 신경 전달 물질 체계 균형이 다시 잡아지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우리가 깁스 하는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자, 약효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자,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다만, 부작용이 심하냐, 또는 뭐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벼우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신과 약에 약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증상을 눌러주는 게 약효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인데 항정신병 약물들의 부작용은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주체 왜곡의 부작용, 또 하나가 항콜린성 부작용, 그리고 또 하나가 진정작용,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세대 항정신병 약물에 비해서 2세대 항정신병 약물,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2세대 항정신병 약물. 그래서 지금은 거의가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1세대 약물에 비해서 좋다는 게 부작용이 현저히 적더하다.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주체 왜곡의 부작용이 현저히 덜하다 하는 게 이게 큰 강점이에요. 약효는 1세대에 비해서 낫기는 나은데 조금 나은 정도다. 크게 더 낫진 않다. 근데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2세대 약물들 신약의 특징이죠. 그중에 특히 주체 왜곡의 부작용이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심하게 경험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주체 왜곡의 부작용은 뭐냐? 주체 왜곡의 부작용은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거든요.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작용이 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기능을 눌러주면, 이것만 눌리면 좋은데, 다른, 그러니까 원하는 부위에서 눌러주면 좋은데,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만 눌러주면 좋은데, 다른 그것도 눌러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체 왜곡의 부작용은 왜 생기냐면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눌려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체 왜곡의 부작용을 다른 말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고도 하거든요. 가짜 파킨슨병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노인네가 되게 되면 이게 파킨슨병이 오는데 그러면 근육이 뻣뻣해져서 몸 움직임이 느려지고 원활하지 못해 뻣뻣해요. 이렇게 로봇 걸어 다니듯이 걸어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요게 파킨슨병인데, 그러니까 마치 파킨슨병 환자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적게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게 파킨슨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지나치게 세게 눌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추체 외로게 부작용인데, 추체 외로게 부작용도 안에 보자면 다시 한 6가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추체 외로게 부작용의 종류가 크게 보자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근긴장증, 두 번째가 운동저하증, 그 다음 세 번째 경직, 네 번째 진전, 다섯 번째 정좌불능증, 여섯 번째 토끼증후군. 이게 발생하는 시기별로 나눈 거예요. 자, 근긴장증은 여기 밑에요. 몇자 글자 나오는 거 읽을게요. 근긴장 이상증이라고도 한다. 약물 복용 후한 시간에서 1일 이내에 시작되며 전체 약물 복용 환자의 4분의 1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처음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또한 갑자기 약물을 증량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근긴장증은 뭐냐면 약을 먹으면 그 부작용이 갑자기 근육이 딱 굳어버리는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따라 근육이 굳는 게다 다른데, 어떤 사람 목이 딱 굳어서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서 내가 목이 왜안 돌아가지? 약을 먹었는데 한 시간만 지나면 딱 목이 안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눈동자가 뒤로 휙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휙 뒤집어져서 흰자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면 본인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엄청 놀라겠죠. 저희가 상담하던 환자 중에서도 약을 갑자기 증량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날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서 팔을 들라는데 팔이 안 올라가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큰 병이 걸렸는지 알고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서 이제 이게 주사 맞고 이제 다시 팔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그게 근긴장증입니다.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보통은 한한 주에서 두 주면 사라져요. 처음에 바로 나타났다가 바로 약 먹으면 바로 당일에 바로 나타났다가 당일이 하루 이틀이면 바로 나타나요. 바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한한주 내지 두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요게 근육이 갑자기 근육의 특정 부위가 갑자기 딱 굳어버리는 요런 게 근긴장증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작용이고 요건 전체 환자의 4분의 1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한 명한테서 요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파도가 오는 것처럼 오죠. 하나가 오고 나면 다음 게 오고 다음 게 오는데 시간적으로 하나가 없어져야 다음 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와서 지금 있는 사이에 또 다음 게 왔다가 그 다음 게 왔다가 이렇게 이제 파도가 오듯이 이렇게 부작용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특히나 한 초기 한 서너 달 동안 내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들을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 오는 게 근긴장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게 운동저하증. 여기에 보면 2번, 운동저하증 한 3주, 3, 4주 정도에 피크에 오르는 걸로 돼 있죠. 한달 정도, 약 먹고 한달 정도 되면 운동저하증이라고 하는 건 몸이 느릿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느릿느릿해지는 요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걸음도 천천히 걷게 되고, 또 힘이 없어서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만큼 부작용이 안 심해서 정신과 병동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처음 약 먹은 환자들이 다리를 못 들어서 다리를 질질 끌어요. 이러면서 걷고, 그 다음에 팔을 들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먹고, 뭐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게 턱이 안 다치니까 이게 침이 계속 흘러내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게 전부 다 운동저하증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느려지고, 근육에 힘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경직. 그러고 나면 경직은 보면은 약한 5주 정도의 피크에 오르는 걸로 되어 있죠. 경직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뻣뻣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몸이 뻣뻣하다고 느껴요. 뻣뻣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직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꼭 로봇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뭐 톡톡톡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이 뻣뻣한 그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진전. 진전은 여기에 보면 한 7주, 8주에 피크에 오르는 걸로 돼 있는데, 한약 먹고 한두달 정도 되면은 피크에 오르는, 손을 막 떠는 거죠. 손도 떨고 다리도 떨고 온 이게 근육이 막 떨리는 게 이게 이제
진전,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손이 이렇게 막 떨리죠. 이런 것들이 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약 먹고 한 10주경 되면 피크에 오르는 게 이게 정좌불능증이라고 해서 한두 달에서 세달 사이에 제일 심한 거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보면 병원에 한두 달 입원시켰다가 알을 퇴원을 시키면 흔히 보이는 게이 진전과 정좌불능증 보이거든요. 얘가 손을 덜덜덜덜 떤다든지, 그 다음에 정좌불능증. 정좌불능증은 뭐냐면 가만히 못 앉아있는다. 정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발을 정자에 앉을 좌자거든요. 바로 못 앉아있는다. 정좌불능증. 그러니까 앉아서 있다가 말고 뭐 5분을 못 앉아있어요. 잠시 앉아있으면 다리를 덜덜덜 떨기도 하고, 갑자기 툭 일어나기도 하고, 앉아있단 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사람이. 그 다음에 앉아서도 계속 몸을 막 비비틀고, 우리 왜 수업 시간이나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1시간, 2시간씩 앉아있으면 막 몸이 비비 꼬이잖아요. 몸을 비비틀고 하는 것처럼, 한 5분만 앉아있어도 우리가 1시간 앉아있었는 만큼 허리가 막 부담이 오고, 근육이 움실움실한다는 게 근육이. 그래서 몸을 틀게 되고 자기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앉아있고 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사납다고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좀 앉아 있어라 하고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가 싶어서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의 근육 자체가 자꾸 움실움실해서 근육이 자꾸 막 불편하니까 근육의 불편감이 느껴지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좌불능증인데, 물론 이 정좌불능증이 불안해서 이런 정좌불능증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정좌불능증이 오면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심리가 자기한테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근육이 움실움실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본인 마음도 이 시기에 되면 불안감이 심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뒤에 뒤늦게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 토끼증후군은 특히나 입주위, 안면 근육들이 움실움실하고 저절로 움직이는 건데, 입주위 근육들이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입을 내민다든지, 혀를 이렇게 내민다든지, 이렇게 움찔거린다든지, 아무튼 입주위의 근육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요게 이제 토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종류의 문제를 보이면, 이때는 이 약을 중단해야 된다. 이약 말고 딴 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 약을 쓰면,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쯤 지나면, 그 약을 계속 한 10년쯤 썼다. 그러면 그때 나타난 게 TD라고 해서, 영어로 tardive dyskinesia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지연성 운동장애 또는 만발성 운동장애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육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근육에? 안면 근육에, 특히 입주위 근육에 해서 이상 운동을 보인다. 이렇게 입을 쭉쭉 내밀든지, 뭐 빠는 듯이 이렇게 하든지, 혀가 멜름거리든지 입술이 질룩거리든지 아무튼 뭐뭐 이게 특히나 입주위 근육 해서 안면 근육이 질룩질룩하는 이런 종류의 그 문제를 이 정신과 약을 항정신병 약을 오래 복용했는 사람들 중에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1세대 항정신병 약물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환자들 10명 중에 한 명이 10년쯤 약 먹으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약을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약을 다시, 이거에 대한 치료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이때 약을 중단하고 다른 걸로 바꾸면 그때부터 더 심해지진 않는데, 대신에 이게 뭐냐면, 큰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보기에 볼썽 사납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데 갑자기 갔다가 입을 뭐 쭉쭉 빨거나 뭐 실룩거리거나 하면 남들이 보기에 좀안 좋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이 10년 세월쯤 지나서 나타나는 이 문제를 타다이브 디스커넥트야라고 해서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약은 안 맞는구나 하고 그 약을 딴 약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주체 외로계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은 뭐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눌러버려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눌러주려고 약을 썼는데 이게 들어가서 도파민, 세로토닌만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도 같이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항콜린성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체의 신경전달 물질이, 인체의 신경전달 물질이 몇 종류나 있느냐. 제가 1986년, 87년, 88년, 이때 3년 동안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임상 심리 수련을 3년간 했었는데, 그때 배울 때만 해도 한 50여 종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료 검색해 보고 하면은 100여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107종인가? 뭐 그렇게 나온 자료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한 100여 종이라고 하는데,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많죠. 각각의, 그래서 우리 뇌에 그한 100여 종 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뇌의 부위에 따라서 도파민이 많이 작용하는 부위가 있고, 아세틸콜린이 많이 작용하는 부위가 있고, 뭐, 세로토닌이 많이 작용하는 부위가 있고, 부위들도 좀 다르고 하지만, 아무튼,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뇌작용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걸 너무 눌러버렸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하나가 몸에 수분을 앗아가는 문제가 생겨요. 몸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지는. 그래서 입마름이 생기고 코마름이 생긴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자꾸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입마름, 코마름, 피부 퍼석퍼석해지는 것, 이런 문제들. 변비,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오는, 이런 게 이제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대신에 수분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사 같은 거할때 채소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또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전략이 이제 좋은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몸에 미세근육이 작동을 잘안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세근육이 작동을 잘안 하다 보니까 위 근육이 잘 작동을 안 하니까 소화불량이 오기가 쉽고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한참 있어야 되는 한 5분씩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이게 이 미세근육이 작동이 잘안 돼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 게잘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는 거에도 역시 수분이 부족해서 또 변비가 생기지만 미세근육 작동이 잘안 해서 또 이제 변비가 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근육이 작동을 잘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항콜린성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햇볕에 가게 되면은 피부가 쉽게 검어지는 요런 문제도 생기죠. 요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면은 우리가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를 잘 발라준다든지 밖에 외출할 때 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나간다든지 선글라스 끼고 다닌다든지 뭐 요런 것들이 좋아요. 선글라스를 끼는 건왜 그러냐면 아까 미세근육이 작동이 잘안 된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근육이 작동을 잘안 해서 이게 밖에 나가면 눈이 부시다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글라스를 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아까 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에서는 몸이 뻣뻣하고 떨리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근육 풀어주는 모든 방법들은 다 도움이 돼요. 안마를 해준다. 또는 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 또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뭉쳤을 때 풀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을 때 도움이 되죠.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을 때는 앞에 설명했던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작용.
진정작용은 하나가 이것 때문에 약 먹으면 잠이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잠이 바로 오고 잠을 푹 자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낮에 진정작용이 너무 심하면 자고 났는데도 정신이 몽롱하고 늘 잠이 덜깬것 같은 기분이고, 또 낮에 계속 몸이 무겁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움직이기 싫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진정작용이 심하게 오게 되면 우리가 그게 구분이 잘안 되죠. 이게 진정작용인지 내가 뭐가 게을러졌는데 안 움직일라 하는데 이게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또는 이게 우울증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성 증상인지 약물 부작용과 우울증과 음성 증상 이세 가지 약물 부작용에서 이 진정작용과 우울증과 음성 증상 이세 가지가 때때로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세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이제 대처를 할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약물 부작용이다 할것 같으면 약이 세서 그러니까 약의 용량을 줄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 치료 전략인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약을 좀 세게 써서 1년이든 2년이든 세게 써서 이 증상을 잡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약을 세게 써서 증상을 잡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이 진정작용, 약을 세게 쓰면 이 진정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뭐 10시간, 12시간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세게 쓰면 퇴원했는데 하루 17시간, 18시간, 20시간, 이렇게를 자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잔지 잠만 많이 자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도 힘을 못 쓰고 비리비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라 하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전략을 당사자나 가족들하고 잘 합의를 하고, 이 약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쓰니까 한 1년 내지 2년은 아무것도 할라 하지 말고, 무조건 푹 자고, 깨면은 무조건 그냥 잠시 휴식하고 뭐 하다가 계속 1년 내지 2년은 잠만 자는 생활 하자. 잠만 자는 생활을 하자. 그딴거 사회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잠만 잘라. 잠만 충분히 자고 1, 2년 지나서부터 사회생활 하자. 요렇게 해서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동의가 되면 괜찮아요. 이 방법을 써도. 이게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 항정신병 약물이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치료 방법을 썼느냐 하면 과잉 수면 요법이라고 해서 계속 주사를 놔가지고 계속 잠을 자게 만들었거든요. 하루 20시간씩.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슐린 쇼크 요법. 인슐린을 계속 과잉으로 주사를 하면은 사람이 계속 혼수 상태, 계속 잠만 자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1960년대 이야기예요. 1960년대, 1970년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항정신병 약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슐린 쇼크 요법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과잉 수면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잠을 자게 만들면 그 자체로 그 기간 동안에 뇌가 다시 안정을 되찾고 해서 망상도 떨어지고 환청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해서 약을 세게 쓸것 같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가족들한테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환자한테도 잘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래야 환자들도 아, 좋다. 내가 1년 내지 2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약 먹고 잠만 잘 난다.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깨어 있는 시간에 괴롭질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원리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약을 과량으로 써주게 되면 환자는 자기가 잠만 자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어나서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려고도 하고 뭐라도 해보려고도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자기는 계속 잠만 자게 되고 일어난 시간에도 무기력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할라 했던 일조차도 못하고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가 좌절하는 거죠. 자기가 인내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가 도대체 이게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약 때문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의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약도 과하게 들어가면 내 몸이 내 의지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약에 완전히 쩔어서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처럼 약에 완전히 취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잘 수밖에 없고 깨어 있어도 내가 정신이 몽롱하고 내가 뭘 하나 할라 해도
내가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갈등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원리를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우리가 그냥 약을 세게 쓰면 이제 약이 센 상태에서 스스로는 또는 가족들도 재활시켜야 된다. 집에만 있게 하면 안 된다면 가족들도 자꾸만 뭘 시키려고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도 뭘 하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약을 세게만 써야 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내지 2년 계속 잠만 재우는 게 바람직한 환자들도 있다. 근데 그럴 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당사자와 합의하고 가족과 합의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라. 1년은 잠만 자자 하고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재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들도 재활시켜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복학해야 되겠다 하고 아니면 직장에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가족들도 얘뭐 일을 시켜야지 이대로 그냥 집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 애를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애를 하다못해 사이버대라도 다니려고 등록했는 애를 약을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을 줄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잠도 줄어들고 진정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재활을 시키려고 하면 약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재활이 되지. 약이 센 상태에서는 재활을 시킬 수가 없다. 요걸 생각을 해야 되죠. 진정작용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고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고 진정작용이 있는데 앞에 우리가 주체 외로계 부작용도 앞에 그래프에서 쭉 봤듯이 대강 한 3, 4개월 되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주체 외로계 부작용 거의 없어져요. 항콜린성 부작용도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지나면 거의 없어지고 진정작용도 원래는 한 6개월쯤 지나면 본인이 못 느낄 정도로 거의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약이 과용량일 때에는 6개월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계속 진정작용이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의 부작용들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부작용이 뭐 많은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갑자기 일어나면 갑자기 핑 도는 거, 이런 것들. 요런 게 있으면 뭐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땐늘 일어날 때 조심해서 천천히 일어나는 요런 거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또 성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으면 사정이 안 된다. 뭐 이래서 성욕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사정이 안 된다. 뭐 요런 부작용이 오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생리가 끊기기도 하고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되고요. 자, 이런 그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크게 봐서 세 가지죠. 하나는 견딜 만하면 그냥 견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지나가니까. 한 3, 4개월 때까지 심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때까지 좀 있다가 6개월 지나면 지나가니까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견디려면 힘드니까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안마를 좀 해준다든지 자기 스스로 가벼운 운동을 좀 한다든지 또는 늘 따뜻한 물에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등등 나름대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런 방법들을 쓰면 도움이 되고,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을 때는 채소류, 과일류,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또는 밖에 나갈 때에는 뭐 선글라스, 눈이 부시다 할것 같으면 선글라스를 쓴다, 또는 모자가,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 뭐 등등 이런 방법도,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발라준다, 피부가 퍼석퍼석해지니까 피부 보습제 같은 거를 사용한다, 등등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 들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 진정작용이 심할 때는 낮 시간에 잠시 좀 잠을 자준다든지 이런 방법들 잠을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고 잠시 잠깐씩이라도 정 피곤하고 졸리면 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해줘야지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견딜만 하면은 견뎌내는 게 제일 좋고 정이 못 견디겠다라고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흔히 부작용 방지제를 처방해주죠. 그런데 이것도 또 생각해 부작용 방지제도 또 부작용이 있어요. 참, 이건 골치가 아픈 이야기죠.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다 했잖아요.
부작용 방지제에도 그 부작용 방지제의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어려움들을 조금씩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은 한 알이라도 덜 먹는 게 좋으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있어도 부작용 방지제도 안 먹고 그냥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제일 좋다. 근데 특히나 초기에는 초기 한 서너 달까지는 부작용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례껏 부작용 방지제를 첨가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훨씬 좀 부작용을 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작용 방지제를 그렇게 써도 도저히 힘들어 못 견디겠다. 그럴 땐 약을 바꿔야 돼요. 약을 바꾸는데 약을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종류의 부작용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흔히 보면은 항콜린성 부작용이 심한 약은 진정작용도 심해요. 흔히 요두 개는 같이 묶여서 가는데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심한 약은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은 좀 덜하고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한 약은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덜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클로자핀 같은 경우는 진정작용이 가장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 중에서는 진정작용이 제일 심한 약이 클로자핀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게 되고 몸에 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과량을 쓰게 되면은. 그런데 대신에 주체 외력의 부작용 가장 적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클로자핀이 엄청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작용 때문에 또못 먹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주체 외력의 부작용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약을 바꿔달라 하면은 결국 주체 외력의 부작용은 덜하지만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한 약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 그 약은 이제 주체 외력의 그 부작용은 덜하지만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심한 약으로 바꿔줍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부작용을 택하는 겁니다. 약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 박스에 놓고 해놓은 거 증상별로 약이 효과를 보는 정도는 와해 증상이자 와해 증상이 주요 증상들 중에서는 와해 증상이 제일 빨리 들어요. 제일 빨리 들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거 보이는 이런 걸 보일 때에는 초등학생이 봐도 저 사람 미쳤다 대번에 알아차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쳤다, 돌았다, 정신 나갔다, 넋이 나갔다 하는 게이 와해 증상인데 요거는 뭐 불과 약 먹으면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한 2주 제정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한달 정도 지나면 말짱해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게 병이 겉으로 보기에 심하게 나타나면 오히려 약을 쓰면 약이 빨리 들어요. 그리고 금방 호전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자가 무슨 문제가 있노? 괜히 엄마 보고 또는 아빠조차도 애가 멀쩡하기만 한데 당신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엄마가 볼 때는 약 아무래도 아가 이상하지 하는데 딴 사람들은 멀쩡하다고 하는 이런 은근하게 이 문제가 되는 이게 약을 먹어도 약이 잘안 듣고 오래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약으로 잘안 낫고 이랬는데 아무튼 와해 증상은 거의 한 2주면 이거는 약효가 나고 환청도 환청이 약으로 떨어지려고 할것 같으면 두 달에서 석 달, 길어야 넉 달이면 환청 떨어져요. 약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하냐면 약을 먹었는데도 넉 달이 지났는데 환청이 안 떨어진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환청이 안 떨어진다. 아, 이 환청은 약만으로는 안 떨어지는 환청이구나. 약 말고 딴 방법을 병행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상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이 들어가서 쉽게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망상은 약이 들어가서 한 서너 달 지나면 조금 가벼워지는 정도 내지는 그러니까 조금 낫는 정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는 여전히 그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망상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망상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 말을 안 믿어줄 거야. 요게 분별이 되는 그게 한 서너 달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들어가면 서너 달을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망상 이야기를 안 해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흔히 부모들이나는 망상이 이제 없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자기가 안 믿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말을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 망상이 약이 들어가서 망상이 없어지려고 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먹어야 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먹으면 어느 날인가 지가, 내가 혹시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돼서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상은 약만으로 잘안 떨어지기 때문에 망상에서는 반드시 상담 병행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망상이 나중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었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철수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게 이제 많지요. 그리고 이 망상 환청이나 망상이 있다 하더라도 조울증, 순수한 조울증에서는 조증 기간 끝나면 환청 망상 깔끔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과 한 두세 달 환청 망상 막 보이다 조증 기간 딱 끝나면 깔끔하게 없어지고 하는데, 이게 환청 망상이 안 없어지고 계속 간다. 뭐 1년도 가고 2년도 간다. 그럼 그거는 조울증에서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조현병이거나 아니면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겹쳐있는 조현, 정동장애이거나 인 거죠. 반드시 조현이 껴야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망상에는 약이 제대로 들으려고 하면 2, 3년 가야 된다. 그다음 강박에도 오래 먹어야 이게 강박이 약으로 효과를 보지. 바로 효과를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강박도 약으로 잘안 잡힌다는 것이고, 음성은 더더욱 약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증상 말고 부수 증상으로 볼때 약이 제일 잘 듣는 게 뭐냐? 약 먹자마자 첫날부터 바로 약 듣는 건 수면 문제죠. 이 수면 장애. 잠이 하나 절절 멜때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아 먹으면 바로 자거든요. 수면제 없어도. 그래서 이게 잠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초기에 수면제를 같이 섞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제 안 쓰고도 바로 이 항정신병 약물만으로 바로 수면 효과가 오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효과 바로 오고, 그 다음에 불안. 불안에 바로 작용하죠. 불과 한 3, 4일, 일주일이면 불안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조금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안이 줄어들면 환청이나 망상이나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어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환청도 생기고 망상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줄어들면 다른 것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공개 상담했던 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애가 이게 조울증인데 조울증 약은 안 먹고, 불안장애 약만 먹으려 한다. 라고, 이거 그냥 둬도 되느냐. 뭐, 더 바람직하기는 조울증 약 먹어주면 바람직하지만, 지가 죽어도 조울증 약은 안 먹겠다, 불안장애 약만 먹겠다 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상담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불안에 금방 들어요. 불안에 금방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증상들, 우울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것도 약이 들어가면은 몇달 만이면 그래도 우울이나 분노를 잡아주죠. 이 정서적인 문제는 약이 들어가면 그래도 약이 들어가서 절반 이하로 줄여준다. 그거를 불과 한두 달 정도 만에 그래도 절반 이하로, 불안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이걸 줄여주거든요. 그게 다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안 되는 것도 약이 들어가면 불과 한두 달, 두세 달이면 그래도 절반 이하로 줄여주거든요. 충동 조절이 어느 정도 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면 당연히 처음에 한 두세 달, 서너 달 지나면은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져요. 이런 환청이, 질긴 환청이 있어서 환청 안 떨어지는 거, 망상 아주 질긴 망상에서도 안 떨어지는 거, 강박 아주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웬만한 문제들은 한 서너 달 정도 약 먹으면 그때는 한 절반 이하로 문제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증상과 약물 부작용의 감별이라고 해서 진정작용하고 음성증상, 그리고 우울증상을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 되었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을 붙여보고 건드려보면 알수 있어요. 우울증상은 계속해서 옆에서 말 붙이고 건드리면 나중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등등 이게 같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반응이 와요. 우울한 사람들은 그래도 밀면, 되밀고 이런
반응이 온다고요, 우울한 사람들. 근데 음성 증상은 반응이 안 와요. 밀어도.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계속 짜증나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하고 해도 묵묵부답, 똑같은 묵묵부답이어도 음성 증상이 묵묵부답인 거하고 우울 증상일 때 묵묵부답인 게 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옆에서 말을 붙이고 뭐를 하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을 때그 양상을 보면, 아, 이건 음성 증상이다. 음성 증상은 저 그야말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감정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옆에 같이 있으면 나도 30분, 1시간쯤 같이 있으면 나도 슬픈 기분이 전염되듯이 들어요. 음성 증상은 본인 기분이 그런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죠. 진정작용은, 요거는 이제 약을, 진정작용이다 싶은 의심이 되면 약을 줄여보면 알아요. 줄여보면은 대번에 부작용은 약을 끊으면 며칠이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작용이었으면 아가 약을 줄이면 또는 끊으면 며칠 만에 애가 되살아나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작용, 음성증상, 우울증상이 서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강박증상하고 약물부작용도 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는 강박증상이 나타나는 게 약을 세게 쓰면 강박증이 나타나, 없던 강박증상이 나타나요. 또 강박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이게 때로는 딜레마죠. 강박 증상이 막 심해지니까 이게 강박 증상인가 보다 싶어서 약을 쓰고 약을 더 세게 쓰는데 약을 더 세게 쓰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 그때는 약이 세서 그런가 하고 약을 줄여보거나 끊어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약을 세게 쓰면 없던 강박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시기 및 소멸시기에 대한 이야기,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약물 순응과 약물 비순응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약물 선택에 대하여라고 해서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 그리고 클로자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와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고려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 강의 때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시간이 한 10분, 지금이 한 10분인데,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